런던스 기준을 내겠습니다. 아재 개그. 예,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유가 뭘까요?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유. 나이아가라 우유. 나이아가라 우유? 그건 어르신들 좋아하지. 여자들이 좋아하는 우유는 I love you. 아, I love you. I love you를 좋아한대요. I love you. 아, I love you. 아,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우유.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우유. 너무 있고. 아이유를 좋아한대, 아이유. 아, 아이유? 가수 아이유를 좋아한대, 아이유를 좋아한대, 아이유를 좋아한대. 그, 지각생들이 좋아하는 과일이 있다네요? 지각생들. 지각생들, 지각생들. 아. 맨날 지각만 하는 아이가 하는 그, 과일. 좋아하는 과일이 있대요. 뭘까요? 뭘까요? 칠레? 곶감이래, 곶감. 아, 곶감 왜요? 곶감, 곶감. 아. 너 언제 올 거야? 빨리 와! 그러니까 곶감, 곶감, 아. 곶감, 곶감. 아. 곧 갈게요, 곶감. 곶감을 해요, 곶감. 곶감을 좋아하대, 곶감을. 곧 갈 테니까. 곶감. 근데, 그, 어느 집에 어떤 아들이, 그,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가. 내가 아침밥을 엄마가 일찍 해주고 학교를 가라고 그러고, 쟤도 학교를 안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대체 너가 학교를 안 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요즘 학교 가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네가 교장선생님이 돼가지고 학교를 안 가면 되겠느냐? 교장선생님도 그냥 학교 가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학교를 안 가는데요. 아, 네네. 학교는 학생들만 스트레스가 받는 게 아니고, 교장선생님도까지 스트레스 받네요. 그, 링컨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 그 굉장히 그 가난한 온 집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근데 링컨 대통령 박물관에 가면은 거기에 링컨 대통령이 읽었던 성경책이 있는데 다 헤어졌어요. 왜냐면 책이 없으니까 성경책만 읽은 거예요. 성경책. 성경책. 성경책만 읽었어요. 그 성경책이 좀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만 그렇게 읽다 보니까 성경책이 다 헤어졌어요. 박물관에 보면. 근데 어느 날 이제 링컨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국회 의사당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 뭐였어? 당신 아버지 구두수송했잖아. 어? 어떻게 구두수송 아들이 대통령이 되는 거야? 거기 국회의원들은 전부 그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대부분 다 갑부들 부자, 돈 많은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링컨 대통령은 아버지가 구두수송공이었어요. 가난한 구두수송공.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어떻게 정말 창피하다. 어떻게 구두수송공이 정말 우리같이 잘난 사람 위에서 대통령을 할 수 있냐고 당장 내려오라고 막 그걸.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눈물을 촥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휴, 정말, 여러분, 제가 왜 우는지 아십니까? 저 국회의원이 고마워서 옵니다. 제가 변호사 되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느라고, 그 돌아가신 아버지, 고생하신 아버지를 잃어버렸는데, 저 국회의원이 저희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구두수송공 일을 열심히 배워서 잘 구두수송 할 줄 잘 아는데 구두를 잘 기울 줄 아는데 그렇게 의원님이 혹시 그 구두 혹시 떨어질 때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가서 기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모두가 일어나서 기립박수입니다. 박수입니다. 정말 높은 사람이죠. 정말 아버지가 구두수송공이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구두수송공을 수선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를 잘 기울 줄 안다는 거예요. 구두를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그 게티스버그 연설을 했잖아요. 연설 유명한 연설 민주주의에 대한 연설을 했잖아요. 어떻게 연설했어요? By the people, by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에 의한. 그 다음에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of the people. 국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 그래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이, 국민의 정부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게 민주주의의 어떤 그 근가 옥조 같은 명 연설이 됐어요. 그 게티스버그의 연설인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도 그거를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링컨 대통령은 정말 미련. 그래서 그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뭐라고 확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 이렇게 공부를 안 해. 링컨 대통령은 말이야, 끄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그랬는데도, 책도 없이 공부, 성경책 읽으면서 열심히 공부했어, 너 아이 때? 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래요? 누가 아들인데요? 누가 아들인데? 아들이 그런 거야, 아버지한테. 아이고, 아버지 나이 때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시오? 대통령이 되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이제,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어떤 아이한테,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그러니까, 네 꿈이 뭐야? 그러니까, 저는 재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재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네요.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니까 재벌 아들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선생님 계획을 듣고 아버지한테 전화해요. 드르르르르르 여보세요? 아니, 철수 아버지세요? 아, 오늘 수업 시간에 철수가 뭐 재벌 아들이 되는 게 꿈인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네요? 아, 그래요? 아버지 꿈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재벌 아들의 아버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우리 철수놈이 노력을 안 하네요? 우리 아들이 재벌이 돼야 되는데, 재벌이 돼야 내가, 재벌 아버지가 되는데, 노력을 안 했네요? 아이고. 그래서, 예, 부전자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부전자전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 길가에 지나가면 도를 아십니까? 그런 얘기 있죠. 도를 아십니까? 그런 얘기.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런 얘기. 예, 무슨 종교에서 왜 도를 아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구역입니다. 제구역에 나오셨네요. 그러면 꼼짝 못해요. 제구역에 나왔네요. 꼼짝 못해요. 어떤 사람이 그 술집에 갔대요. 네. 술집도 그냥 나온 술집이 아니고 룸사랑에 갔대요. 룸사랑에 가도 기분 좋게 술을 마시다 보니까 술값이 25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거 큰일 났잖아요. 부인한테 들키지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마담님한테 제발 좀 그 룸사롱 이름 안 나오게 좀 해달라고, 카드명세 주고 날아올 때 절대 이름이 안 나오게 해달라고 사정사정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명세대가 날아왔는데 김밥 천국 250만 원 날아왔어요. 당신은 김밥을 얼마나 천국 가지고 김밥 250만 원에 나왔어. 그래서 부자 쫓겨났대요. 자, 오늘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는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많이 배웠고요. 네. 되게 내용이 의미가 있네요. 의미가 있죠. 네. 단순히 웃기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는 그런 유머 방송입니다. 오늘 또 어린이날 우리 강사님은 또 오늘 봉사를 많이 하시고 어린이들한테 좋은 일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